유령 사냥꾼이 영국의 예교도소에서 사형수의 유령을 촬영했다 하여 화제가 되고 있다. 이번 달 9일 자이 영국의 미러가 보도했다. 보드민 감옥의 유령이 촬영된 것은 영국 그레이트 브리튼 섬의 서쪽 코널 반도에 있는 보드민 감옥의 유적이다. 1779년에 건설된 이후 1927년에 폐쇄될 때까지 긴 세월에 걸쳐 수많은 범죄자들이 수감되어 60여 명의 사형이 집행된 곳이다. 이번에 유령의 촬영에 성공한 것은 고스트 헌터인 토니 퍼거슨 씨이다. 퍼거슨 씨는 지난해 11월 아내와 함께 보드민 교도소를 방문하여 고스트의 촬영에 성공했을 뿐만 아니라 희미한 목소리와 이상한 전자음, 하늘에 떠 빛나는 오브 등의 초자연적 현상이 일어났다고 주장하고 있다. 동영상은 퍼거슨 씨가 설치한 카메라에 찍혀 있던 것으로 당시 그 자리에는 아무도 없었다. 어두운 복도 안쪽의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동하는 흰 빛 같은 것이 찍혀 있지만 퍼거슨 씨는 이 검은 옷을 입은 하얀 얼굴의 남자 귀신이라고 말했다. 고스트의 정체는 또한 퍼거슨 씨는 유령의 정체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는데 보드민 감옥에서 마지막으로 처형된 24세 남성 사형수 윌리엄 햄프턴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는 16세의 애인을 살해한 죄로 1909년 7월 20일 교수형에 처해졌다고 한다. 퍼거슨 씨는 조사 시에 귀신과 의사소통을 하는 독특한 방식을 채택한다. 보드민 교도소에서 사형수의 이름을 차례로 낭독했는데 마지막에 해당 햄프턴의 이름을 불렀다. 그 직후 주위의 공기가 달라지고 빛나는 오브가 나타났다고 한다. 퍼거슨 씨는 감옥에 갇혀있는 햄프턴의 유령이 뭔가를 호소하기 위해 출연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보드민 감옥은 예전부터 귀신 목격담이 많이 이야기되고 있는 곳이다. 이 감옥의 유적은 일부가 관광객들에게도 개방되어 있으며 가이드 투어 및 각종 이벤트가 진행되고 있으며 결혼식 등에도 사용되고 있다고 한다. 고스트 투어도 물론 인기 있는 행사 중 하나로 전문가와 함께 밤에 감옥 탐험뿐만 아니라 저녁 식사와 와인을 즐길 수 있다는 것이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신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반드시 채널을 등록해주세요. 새로운 영상이 등록되면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